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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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자른 것 같아. 이발했죠? 새해 반장 좀 했습니다. 너 새끄러졌다. 훨씬 더 동안됐어, 동안이. 왜들 또 갑자기들 그러실까? 머리가 작아 보여요. 머리를 잘 잘라서 그런 건가 봐. 못 들어보셨나 봐요, 대과장군님. 아니야. 내가 알기는 실령님 법당 이전했다 소리 들었어. 그게 그치? 확장했다는 거. 이사했어요. 좋은 소식. 집들이 해야죠. 오세요. 누룽지 끓여드릴게요. 요즘에 전 누룽지 먹고 살아요. 이제 저도 이사를 했지만은 이사를 맘먹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가라. 이런 건 조심해라. 한마디씩 해주죠. 나는 솔직히 옛날 법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솥이야. 옛날에는 주방에다가 부뚜막에다가 솥부터 걸어. 솥부터 걸어야지 내 집이라는 게 표현이 되거든. 지금은 솥이 없으니까 밥통. 그렇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밥통하고 나는 꼭 요강을. 요강. 없으면은 요강을 사고. 나도 요강. 있으면 요강을 해갖고 옛날 법이야 그거는. 왜냐면 이것저것 솥은 받을 법. 요강은 비워내는 거거든. 모든 걸 버린다. 맞아요. 근심을 버린다. 근데 이제 제일 내가 손쉽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현관에 들어가서는 주방이 바로 보이면 안 된다. 왜냐면 재물이거든. 주방은 재물이잖아. 그렇죠. 재물. 그러니까 금전에 제일 내가 목적을 두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들 뭐 이제 음식점들 현관 그 현관문이 아니라 그 출입구를 딱 열었는데 바로 주방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주방을 막아야 되거든. 재물이 줄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출입구 쪽으로. 그거보다 더 흉한 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변기통이 앞서서 정면에 있는 거야. 그거는 사람 진짜 꺾어. 남편이 바람 나서 도망 나가. 진짜 사람 꺾어. 좀 권장하고 싶은 거는 꼭 계약해놓고 오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 괜찮을까요? 맞아. 그래 맞아. 그럼 어리석지 않아. 그건 일 벌려놓고. 그럼. 네.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의 게스트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유추해 주세요. 자꾸 돈밖에 안 보여 나 이 사람한테. 돈 많아? 땅을 지고 태어난 사주팔자라서. 나는 대쪽 같다. 대쪽 같다. 남자. 머리가 똑똑한데 그 펼치지를 못한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소녀고 남자 복은 지질나게도 없고. 온다. 오, 근데 심차셔. 뭐야, 소녀 같아 진짜. 탤런트인가 봐. 어? 안녕하세요. 어머. 준비하겠습니다. 어머. 네,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대로신. 어머. 정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어머, 나이가 어디 갔어? 잘 생겼어. 감사합니다. 그대로라는 얘기 듣는 게 여자들은 책으로 좋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눈썹 모양이 똑같아. 한결 같아. 미쳤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네. 오늘 제가 자기가 되었네요.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애경. 1969년 M본부 공채 1기로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데뷔 초에는 영화 연극 활동을 주로 하며 큰 키와 서구적인 이목구비로 연극계 마릴린 몰로로 불렸는데요. 이후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 한지붉 세가족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1990년에는 서울뚝배기에서 실례합니다 라는 유행어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또 인기를 증명하듯 KBS 방송대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인기상, 영화연극상, 동화연극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쓰는 건 물론 2008년 5살 연하인 와이어 아티스트와 결혼을 하시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복 받으셨네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원조 애교왕 김애경 선배님 만시포차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의 그 유행어잖아요. 그죠? 서울 뚝배기에서요. 선생님 그러는 걸 나 제일 듣기 싫어요. 김 선배님 아니면 누나, 누나. 뭐, 언니라든가 이런 걸 제일 좋아해. 누님, 누님. 어머 좋아. 어머 좋아. 어머 좋아. 아, 나 너무 뱀대 목소리가 아예 몸에 배신 애교네. 그럼 뱀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왜 사람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근데 저기 집에 바깥 양반한테 어떻게 사장님한테 어떻게 해? 맨날 그렇게 여보 먹어 막 어쩌고 하면 근질근질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여보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야 이거 먹어 자기야 이거 먹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두 번씩 혼낼 때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혼낼 때 옛날부터 누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싸울 때도 있잖아. 그러면 막 저쪽에서 막 악착같이 하는데 뭘 잘났다고 난리야 막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웃어 옆에서. 이 상대가 맥히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화났어도 뭐 약간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미지가 항상 평소 이미지가 그러셔서. 우리 저기 고우세요. 요청이 왔습니다. 뭐라고? 우리 선생님 유행어를 한 명씩 다 따라 해보라고. 실례합니다. 이거 내가 샘플로 해볼게요. 샘플로 내주세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실례합니다. 이렇게 똑똑하면 안 되고 약간 좀 눈이 좀 풀어져 갖고 딴 데도 이렇게 보면서 실례합니다. 이렇게 저 입도 이렇게 헤벨레 해갖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약간 나사 빠진 여자처럼 같은. 네. 선생님이 잘할 거야. 빨리 해봐. 자, 우리 밖에 나야자. 준비하고. 유망주예요. 재영배우. 방송 보니까 자기도 애교 많던데. 잘 웃고. 다 잘하실 거. 아니 애가 좀 나사가 시원찮아서 한 번씩 빠져요. 해봐 얼른. 자, 한 번 더 빼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비슷했어. 잘했어. 98점이야. 잘했죠?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바쁘게 살 때는 막 정신없이 막 하고 막 불만도 많고 이랬는데 간간이 일하면서 대부분 시간은 남편하고 이제 저쪽 인터넷 찾아서 여행을 주로 많이 다녀요. 와, 멋있게 산다. 예. 제가 원하던 게 시간 많은 남자하고 나이 들었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젊었을 때 너무 그냥 코피 터지게 살았기 때문에 룰루랄라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그래요. 그래서 누님의 인생이 멋있네요.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도 뭐 지금 열심히 사시니까 내 나이 돼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 정도 나이 돼서 그 정도 그 젊음을 가질 자신이 없어. 뭘 자기 아직도 탱탱한데. 아니 뭐 지금이야 그런다 쳐 그런다 치는데. 자기 지금 서른이야? 근데 사랑만 한...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사랑스러운 거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여자야 그냥 사랑. 아니요 나 혼자서 오래 사는 적도 많아요. 아니 혼자서 오래 살면 뭐해. 마음에 맞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눈은 매서워요. 응? 눈은 매서 웃고는 계신데 눈은 보통 눈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독해졌어. 세상을 맹하고 이러고 살다가 내가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내 철을 난 거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돈으로 뜯기고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막 그때 서울 뚝배기 떠가지고 막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막 애 수술한다고 그러면은 그 돈을 안 꽂으면은 내가 막 천벌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고 이렇게 좀 선한 마음이랄까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당하다가 이거 뭐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점점 독해지더라고. 현명해 세상이 거지.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네. 마신 포차 나오셨으니까
네, 술 한잔 하셔야죠. 밀실주나 뭐 복분자 이런 거. 아, 네. 어, 있습니다. 복분자 돼요? 어, 그래요? 매실주 있습니다. 매실주. 어, 네. 매실주 좋아 자기야. 좋아 자기야. 네. 알겠어. 자기야. 매실주로 가. 언니 한 잔이야. 언니. 어, 고마워. 아우야. 언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기. 아니 근데 우리 마이들은 항상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니까 공격적이잖아요. 어? 말투들 걸걸하고 그러니까 걸걸한데 이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이상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니요. 너 이사로 왔지? 언쟁이잖아. 그거 내 생각에는 누인들의 목소리는 은쟁방의 옷구슬. 맞아. 뚜루루루루루. 맞아. 맞아. 좀 다른 표현 없어? 어.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 어. 편하게 이제 점사 봐드릴 거예요. 과거 점사. 과거? 그럼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시기 전부터 어머니 어머니의 그 감정 기운을 굉장히 많이 좀 느꼈어요. 엄마의 감정. 그러니까 많이 좀 애달고 좀 어머니의 마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거 너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이 줄이 그 어머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아, 이 목소리나 뭐 이런 게? 네네, 재즈 재능이 어머니 쪽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사주에 돈이 주는 만큼 들어오고 들어오는 만큼 또 내보내야 되고 좀 이런 돈으로 그래도 힘든 거는 계속 겪지만 그래도 돈이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땅을 지어라. 땅을 지고 살아라라는 팔자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돈을 많이 좀 버셔야 되는 사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어떤 재물복이 굉장히 외가에서 많이 들어온다. 아, 우리 외가 쪽으로요? 네, 어머니 집. 거의 뭐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특빙이 떠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막 들어왔어요. CF니 뭐 밤업소니 백화점 행사 같은 거 가면은 그때 당시 이걸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내가 서울특빙이 뜨면서 같이 이렇게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상태야. 병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중병이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얘기는 못하지 어머니한테. 회생불능이라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 아파. 그래가지고 이쪽은 엄마 병원을 이제 다닐 때는 막 가슴이 막 무너지듯이 저기 하면서 웃으면서 엄마 노안이래 잘 잡수고 재활치료 잘하면 금방 일어난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또 밖에 나와서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윷마담 그러면 거기서 아우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기는 슬프고 여기를 또 업 시키면서 이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우 제발 머리만 돌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진짜 버텼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선생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한 27, 8년 됐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7, 8년 후부터 이제 좀 어머니 기운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보이세요. 정말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나를 애기 치고 그랬어. 그리고 받은 사람이나 안 되시고 너무 좀 지어라 누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콩콩콩콩 맞아. 나 천주교야. 그렇죠. 왜냐면 저는 사실은
마리아상의 어머니를 보셨거든요. 어머, 소름이 쫙 돋아. 그래서 왜냐면 내가 열이고 열여덟부터 내 운명의 사주가 좀 바뀌어댔어요. 저가 보기엔 가정에 풍파가 좀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량하게 사셨다. 내가 이제 뭐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7, 18, 그 고3 시기죠. 그때 늦바람이 나셨어. 그렇죠. 그때 이제 솔솔 바람을 피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러셔서 어머님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김씨 여인을 더 강하게 키운 거예요. 맞아. 아들처럼 키우신 거야. 맞아. 왜? 우리 따님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너는 강해져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어. 내 운명이 어머니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으시냐면 조금 죄송하지만은 네. 어머니의 운명을 좀 닮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의 여자라 그래도 항상 외로워요.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으셔요. 고독이 있으셔요. 나를 좀 많이 지키셔야 되는 사주예요. 아, 남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이 내가 보기에는 학자 같고 논문을 써셔야 되는 어머니 같은 분이셔요. 어, 맞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면은 정말 자식만 알고 뭔가 잘 모르고 그러실 텐데 일제 때 이렇게 학예하는 사진도 있어요. 학교를 제대로 마치신 거야.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시대 때 일본으로 의학 공부로 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언뜻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 시대에 요새도 그거 하기 힘드는데. 근데 정도를 걸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김 여사님께서는 어머니의 머리를 받으셔서 학자가 되는 사주예요. 그 대신 7년 전부터 조금 변화는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에 정리정돈 새 출발하는 어머니예요. 이제는. 그 대신 건강만 조심하세요. 그럼요. 건강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머니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팔자가 마이너스 플러스 없는 팔자야. 대신 엄마는 그냥 똑바로 사시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남자한테 뭐 애교를 부린다든가 우리 선생님처럼 그런 게 없어. 기억하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예. 그것만 틀렸지 팔자는 너무 똑같다. 팔자는. 아까 뭐 아버지가 늦바람 조금 피셨다 그러는데 대문 밖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손을 낳고 살아내는 적이에요. 이쪽하고 나가시는 순간 끝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네, 그건 그렇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예. 네. 그래서 그게 다 속병이 걸리셨고, 뭐 남자 돈을 바라거나 뭘 바라거나가 없어.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줘서 우리가 서로 좋으면 되지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순박하고 착한 마음이신 거야. 응? 사랑밖에 나 몰라. 내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다 돗자리 폈어 지금. 잠깐 들어봐봐. 그래서. 그렇다고 정작 본인은 또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내 옆에 있어줘. 나한테 이뻐해줘. 왜냐? 아빠한테 남자에 대한 충격을 입었던 사람이고 남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믿어야지야.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다 내주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랑 남은 사주가 뭐 하나 똑같은 게 남았냐면 엄마도 공방살, 본인도 공방살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방을 지키는 날이 더 많다. 공방.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싫어. 어쨌든 건강을 더 유의하면 되잖아. 우리가 너 그렇게 죽을 거라면 예방을 좀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되는데 각별히 주의하셔라. 네. 네. 남편 건강도 잘 챙기고 제 건강도 잘. 아니 진짜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개만 뽑아서 절 주세요. 신중하게 고르시지 막 고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막 안 고르실 것 같아. 신중하셔. 오늘 두 개요? 두 개.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김씨요. 어디 김가죠? 안동 김. 그 아기 때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어 그래요? 네, 아기 때 돌아가신 분들과 젊어서 돌아가신 분 그런 기운들이 많아요. 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젊게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런 내 감정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세요. 좋을 땐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게 그 컨트롤이 조금 힘들으셨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더 그냥 교양 있고 애교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동법 동토가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동법 동토 집안에. 동법 동토요? 네 동토가 났어요. 어 그게 동토란 무슨 것은 뜻이에요? 집을 고치고 만지고 뭐 다루면서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기운들이 많이 집안에 배치가 되어 있고 눈이 이렇게 빠질 듯이 아프거든요 제가. 자기가요?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 집안에 그런 기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지고 다루고 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현관 문이 좀 낡아가지고 네. 우리 남편이 재활용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근사한 집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문짝 그걸 들고 막 자기가 맞추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그 현관 문이 맨날 내가 어머 너무 좋아졌어 그러고 들어가요. 우리 남의 집에서 쓰던 아무리 네 그거는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씨나 많이 오래도록 방치를 해두시면 그런 것들이 그 기운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좀 문제되는 일들이 많다. 이거를 좀 잡으셔야 된다. 동법 동토? 동토죠. 집안에 동토가 좀 많이 난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문장을 새로 다른 걸로 새 걸로 할게요. 그럼 됐죠. 나는 우리 김쌤을 보니까 천성은 착해. 착한 사람인데 삶이 나를 착하게 안 만들었지. 한때는. 너무 삶이 지독하고 어머니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내가 이거를 딱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와 사상이 있는데 그걸 많이 닮은 것 같고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많이 마음적으로 큰 파도가 좀 온 걸로 보여요. 본인이 그랬다 보니까 그럼 하늘이 막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서 그럼. 어릴 때 2년을 울었어요. 2년을 안 되겠다 그래갖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날 술 먹고 우는 날로 정할 정도였어요. 그걸 2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시고 나니까 나한테 40대, 50대가 무척 고난이 많은 해거든요. 고난이 많은 해거든요. 사람을 잘 모르니까 막 정말 정말 많이 꽂았어요. 그 제대로 갚은 사람이 한 20명 꽂았다면 한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랬어.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막 이러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럴 때 보니까 그게 다 돈 문제인 거야. 안 갚고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은 막 전화 오는데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제발 다른 친구한테 좀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내려놓은 걸로는 보이는데 본인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다 보니까 올해 이민연에 들어와서는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앞으로 2, 3년 차후에 계속 건강이 조금 이 무당 눈에는 안 좋게 보이거든요. 뭐 혈관, 풍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 건강을 잘해야 돼. 아니 안 좋은 것도 맞는 거야. 좀 조심을 해야지 무당이 얘기를 하면. 난 그게 제일 싫어. 아니 근데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내 영이 그렇다는데 뭘 어떡하라는 거야.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깃발 뽑으라고요? 몇 마음에 개? 가는 거 두 개만. 두 개? 집중하시고. 얼른 말하지 말고 뽑아 뽑아. 자 우리 김씨 누님. 겉으로는 이렇게 하하호호 하지만 고집스럽다. 대쪽같지. 대쪽같다.
남자 직성을 타고 나셨다. 아, 남자 쪽으로요? 남자 직성, 남자 아, 성격. 남자 내가 성격. 고집이 세다. 어. 내가 한번 기다고 하는 거는 해야 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분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여러 먹여 살렸어야 되고 믿는 도끼의 발등도 많이 지켜서 인간의 풍파도 많이 겪었는데 그건 맞아요. 지금은 45, 6 넘어가면서 나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사람 믿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우리 남편 만나기 전에 20년 전에 날 쫓아다니던 2살 연하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게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올인을 한 거야. 막 정신없이 막 여러 가지 막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가 왔는데 저 해줄 수 있으면 1억만 주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인데? 그때가 벌써 14, 5년 됐다. 14, 5년? 어. 미친. 그래서 1억을 100만 원권을 100장을 들고 은행에서 찾아서 갖고 갔어. 내가 지금 핸드백에 1억을 뭐 어쩌고 하는데 아 그 1억 어 저기 내가 집을 짓느라고 창틀값이랑 뭐 벽돌값이랑 해서 5천만 원 빚진 게 있대. 그러면서 이왕 주려면은 1억 5천을 달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망치로 팡 맞은 것처럼 하더니 그 전에는 막 만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꽃잎이 막 날리는 것 같고 치마에서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는데 갑자기 꽃잎이 누렇게 떨어지는 거야. 까맣게 돼서 푹 다 떨어지는 게 어머. 진짜 그런 기분이 확 느껴져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가져간 1억은? 다시 갖고 왔지. 핸드백에 넣고 안 줬지. 갖고 왔다는 소리도 하기 전에 말을 자르더라고. 1억을 어떻게 잘했지 뭐야. 그거를.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한 근에 얼마요 팔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뒤에 그냥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막 편안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속병으로 가신 양반이 누굴까요? 친가에 없으세요? 친가는 아버지께서 네. 평양분인데 네. 월남 하셨어. 네. 그래서 얘기는 들었는데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들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남자 그 조상이 많이 받들어준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네. 우리 누님은 사주가 외로운 사주를 타고 나셨고 많이 베풀으셔야 되고 많이 나눠야 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팔자 땜을 하고 가는 명땜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아시겠죠? 팔자 땜을 하고 사는 사주라고 봐요 저는. 어우 자기 마음에 들어. 아니 그 안 그래도 서울뚝배기 타고 이렇게 상상치 못한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막 통장으로 막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장학금 내고 그래서 연극상을 주라고 애경언니 연극상 장학금 내고 그래서 지금도 좋은 일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훨씬 좋을 거니까 명상되잖아요. 좋은 일에 그런 식으로 베풀고 있어요. 많이 베풀수록 내 명을 사셔. 네. 그래서 땅을 어디서 사두셨어요? 이따가 끝나고 저기 가서 내가 얘기해줄게. 다시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좀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네. 질문이 몇 가지세요? 질문이 분위기예요. 두 가지인데 여기 또 뭐 한 가지가 비밀이 하나 있어. 자기 나보고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뽑아봐봐. 그럴까? 뽑을까?
캔디? 시티콜. 시티콜. 해피엔딩. 우리 이렇게 세 명 각 같은 건데. 자, 해피엔딩. 여러분 들어서 보여주세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어느 거부터 할까요, 선생님? 시트콤. 네, 시트콤 네. 먼저. 네, 제가 평생을 정말 TV 드라마서부터 진짜 연극 뭐 그다음에 이제 영화 쪽에서 정말 뭐에 넋이 팔린 듯이 다른 생각을 못 하고 계속 하나 끝나면 또 나오나 또 나오나 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쉰 적이 없어 한 30년 40년 넘게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놨어요. 모든 걸 다 놨어요. 드라마를 안 하고. 왜냐면 남편을 만났는데 무슨 드라마를 한 두 개만 해도 일주일이 꽉 차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만나면 피곤한 거 알고. 피곤해가지고 좋으면서도 빨리 끝났어. 얼른 들어가서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남편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주변 분들이 왜 드라마를 안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좀 오래 쉬었네. 그러면서 만일 하게 되면은 내가 즐겁고 시트콤 감초로 이렇게 아우 저 김혜경만 나오면 재밌어 막 이랬듯이 서울특별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CF라고 쓴 건 뭐야 그러면? CF 아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지금 안 귀에 안 꼴 건데? 아 귀에 안 쪄요? 그 CF는 마트에 가도 네. 1 플러스 1 플러스 1 패키지가 있잖아. 여기다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꼽사리 낀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같이 이제 건강 프로 이런 거를 자주 나갔어요. 근데 다행인 게 막 스튜디오에서도 너무 말을 잘해 이렇게 꽁꽁꽁 낑겨서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VCR을 찍으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CF 들어올 때가 됐는데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 언니 CF 말고 우리 집에 형부 아니, CF? 같이 나가거나? 같이 나가도 좋고 남편이 혼자 나가도 좋고 이런 마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신랑을 좀 껴서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2년, 3년 내지 5년 사이에 시트콤을 할 수 있을까? 3년, 3년. 자, 3년 안에 시트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올 크라운. 흥정이 세 개 나오게 재밌네. 내가 보기에 네. 그 3년 동안 뭐 3년도 안 가겠어. 내년부터가 움직임이 돼서 뭐 그렇게 완전 시티콤인지 어쩔지는 몰라도 본인이 굉장히 줄고 하는 역할 들어오시는데 네. 본인이 마음을 열고 안 열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무리 없이 하실 거 있는 배역은 뭐 내년부터도 들어온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게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유 김혜경 살아있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저씨는 같이 나가는 뭐 그런 걸로 네. 그거는 한 2년 있다가 네. 같이 나가야 돼요. 아저씨만 나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야 그때 가서 밥 사줄게. 알았어. 저도 내년 음력으로 한 4, 5월 상반기 꺾고 넘어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우리 누님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빠르면은 내년 겨울 그 해에는 같이 뭐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어떤 CF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빨간 깃발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가끔 가서 운세를 볼 거야. 오지마. 오지마. 밥이나 사줘요 그냥. 알았어요. 밥 사드릴게요. 저도 이제 빨간 깃발 들었어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나고 내년 들어서는 물론 뭐 올해부터도 작년도 괜찮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내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 또 남편분하고 하시는 거는 한 3년, 4년 정도? 아. 그 정도 후에 네.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왔어요. 아. 혼자는 안 되고 같이 나가셨을 때 네, 네. 그래도 또 서로가 네. 또 마음 또 의지가지 하면서 남편분은 아직도 좀 홀로 서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괜찮아집니다. 움직임이 있으실 자기야.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 정 반대라서 너무 좋아. 자, 해피엔딩. 자, 이제 해피엔딩.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영혼이 맑은 게 느껴졌어요. 몇 달 가는데 보니까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막 청년스러운 거야. 막 맑은 청년 같아서. 그리고 이제 뭐 순발력이 좋아요. 유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턱 하면 막 스태프들도 막 크크크 웃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남편이랑 편하게 사는데 중간에 이렇게 꾹꾹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와중에도? 이렇게 따로따로 사니까 남자 그렇게 혼자 놔두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믿어? 막 한창 저기 할 텐데 어떻게 믿어? 남자를 막 이런 괜히 불안감 조성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왜 따로 사시는 거예요? 따로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편 취침 잠자는 시간하고 내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엄청 달라. 남편은 이제 아침형. 저 같은 경우는요, 연극을 연습을 하고 그 시간 네, 1시, 2시에 자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둘이 그랬어. 그냥 우리 이렇게 살던 대로 뭐 저기 해도 별 큰 문제 없잖아. 자주 만나면은.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혼인신문만 하시고 결혼식 안 하시고 사시는 거야? 그러면. 완전 연애하듯이 사네. 예, 저는 그냥 이대로 남편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좋아요. 가끔 막 토닥토닥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100년 해로를 하겠냐? 할 수 있겠느냐? 자, 해피엔딩. 100년 해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해피엔딩. 100년 해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올빨강이네. 올빨강. 어머 고마워. 아까도 다 빨강해. 오늘도 다 빨강. 너무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자, 내가 할게. 자, 우리 나 빨간 거 들었어. 고마워 자기야. 살다 보면 어떻게 부부가 뭐 한 평생 뭐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애하듯이 지금. 안 좋을 때는 좀 떨어져 있고 각자 생활도 하고 성격 취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두 부부가 지금처럼 잘 원만하게 잘 해온 것처럼 가면 백년회를 할 것 같고 또 우리 김언니의 어떤 고집과 아직과 이 마인드가 좋은 사상이 있어서 신랑한테 또 그래도 가부정적인 게 있잖아 남편이 좀 남자라는 그럼요. 게 있잖아 그거 저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뭐 노후에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렇죠? 두 부분이 맞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좀 안 좋을 땐 조금 떨어져 있어서 시간 좀 벌고 그다가 또 보고 싶으면 애틋한 사랑으로 가면 백년회로 갈 것 같다 해서 저 이거 들었어요. 고마워, 새끼야. 네, 나도 밥 사줘요. 그럼요. 저는 김 여사님께 하고 싶은 말. 네네. 다섯 살 연하라 그래도 궁합이 좋으셔요. 왜 좋냐? 김 여사님한테 충돌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강한 면이 있는데 이분은 순정은 아니어도 좀 받쳐주는 게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하늘에서 맺어준 사람처럼 우리가 평생 인생을 같이 걸어갈 사람이라고 나만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인드가 똑같으셔요. 그래서 저는 100년. 100년을 산다는 세상에
95가지 건지 아실 것 같아요. 95가지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좋겠다. 어. 저도 이거 빨간 깃발을 들었는데 오늘 옷과 맞춰서 어, 두 분 다 성격이 좀 이제 자기 일에 몰두하시면 이제 외골수 같은 성향을 두 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실 때는 이제 그분도 손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 공허할 때 많은 생각이 정말 많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럴 때는 글을 쓰시거나 시 그리고 또 내가 손으로 수공해 가나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만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어 맞아. 나 요게 빨간 게 필요하다 그러면 텔레비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해요. 꼼꼼하시구나. 어, 이런 거 정확한 센스, 센스. 어, 재미를 느껴요. 선생님 취미 생활을 갖고 이렇게 두 분이 만났을 때도 좋고 이렇게는 계속 가실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빨간 깃발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자기 아무래도 그냥 다 모시고 나와서 밥을 네 사주세요.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려 자기야. 아, 그럼요. 내가 아까 분명히 시트콤이나 CF 들어오면 한다 그랬어. 알았어. 선생님 이번에도 돈 좀 버셨을 텐데. 선생님 이번에도 돈 좀 버셨을 텐데. 어머 어머 맞아. 저기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놨어. 빨리 내놓으라고요? 네. 내년에는 더 크게 되실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머, 자기 어떻게 이렇게 어리디 어린 것이. 제가 미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신랑님이 보는 보시는 미안. 거니까 어쨌든 걸... 그렇게 하면 더 이 해피엔딩이 되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쌤. 만신포자 나오셨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 나는 진짜 유익하셨나요? 어, 그럼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만신포차 그래가지고 무서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솔직히.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들 그냥 우리 이웃들 같고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뭐 다를 바 없이 좋아서 아주 편안하고 즐거웠고 그럼요. 아무리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거를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속에 넣고 잘 조심하면서 잘 가겠습니다. 그리고 CF하고 시트콤 들어오면 고하게 밥 맛있는 거 사야 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셔야죠. 건강하니까 자기들도 건강 잘 지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꼭 일만 걸으세요. 자기도.